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필옵틱스입니다.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에 결국은 왔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, 얘 이거 61선까지 밀려 내려갈 것 같은데, 시장이 이렇게 밀렸는데 얘또 떨어질 것 같은데, 그렇게 겁을 먹어서 클릭을 안 하면 안 돼요. 여기서는요, 한번 해봐도 되는 자리예요. 아시겠죠? 물론 여러분들,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,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으면, 아, 여기서 매수할 거 아쉽다,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, 막상 내가 기다리고 있던 자리까지 오면, 우와, 이거 여기까지 떨어졌네? 이거 내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가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여기서 쫄지 마시고, 지금은 뭐, 여기 25,000원 깨버렸으니까,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었던 그 스타트를 끊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, 첫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이 이전에 형성됐던 어떠한 지지 라인이 하나 있고, 이평선도 있고, 그리고 얘가 이 낙폭을 좀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정도의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잡아가면은 이 밑에 구간에서 잡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물론 여기 라인에서 올라왔다가 눌림을 받고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와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이런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죠. 지금 우리는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지금은 한요 정도까지 온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이 영역까지는 온 겁니다.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올 때, 물론 이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좋기는 해요. 여기까지 끌고 가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, 반등이 나올 때 여기에 있는 이평선들 또는 저항의 매물대들, 요거를 어떻게 또 돌파하느냐.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좀 대응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서 좀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, 내가 여기서 다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반등 나올 때 그거에 또 집중을 하면 되겠죠? 그때 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대응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은,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32,500원이 1차적인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예전에 직전의 고점이었죠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라인까지. 물론 여기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거나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일단 올라갔을 때 직관적으로 직전 저점이네? 아, 직전 고점이네? 그러면 여기 저항 구간이 되겠네? 딱 이렇게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자고요. 간단하게.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정리한다라고 해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시고,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 허브경제TV요, 매주 뭐 하고 있습니까? 25%를 목표로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,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요.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여러분들 매매하게 될 건데,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 주에도 목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. 다음 주에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저희랑 같이 매매하실 경우에는 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?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. 여러분은 링크와 버튼을 클릭을 함으로써, 딱두번 정도 클릭을 함으로써 저희 허브경영TV랑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갖고요.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